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침을 먹고 있어요. 아침은 베트남 커피와 파미 바게트 빵입니다. 맛있겠다. 바게트 샌드위치.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침 먹고 저희 이제 떠나요. 이제 배낭여행자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이런 숙소는 저에게 너무 과분해! 그치? 과분하지, 민정아?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좋아. 너무 과분해서 이 숙소는 잠시 내려두고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소는 한 하루에 2만 1천 원 정도 됐는데 이것도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여기서 500m만 걸어가면 6천 원에 3인이 쓸 수 있는 숙소가 있대요. 1인 2천 원? 그래서 그 숙소로 지금 이제 밥 먹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든든히 먹어둬야 돼. 이제 이런 조리시설도 없어. 알았어? 거기 뷰는 있어? 뷰는 그냥 서로를 보는 거지. 서로 얼굴 보는 게 뷰지. 근데 예전 생활은 안 해, 진짜. 이제 과거의 여행으로. 밖에 바다를 좀 많이 보고 가야겠네. 아, 바다나 잠시 방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래. 방, 이왕 시작한 거. 지금 이렇게 거실이 있고 방 3개짜리 아파트예요. 여기 가장 표현 드는 여기 이렇게 나트랑의 비치가 내려다 보여요. 와, 지금 벌써부터 수영하고 있고 해변에. 바다 색깔이 예뻐요. 바다가 엄청 깨끗한 바다는 아니고 저 모래가 섞여서 앞쪽은 좀 노란 바다. 한 10점 만점 중에 한 7점 정도의 바다예요, 나트랑 바다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돌 있잖아요, 돌. 울산 대왕암 같은 곳. 저기 관광지 포인트인데 사람들 진짜 많이 가요. 저쪽에 커피숍도 있고 이렇게 입장료 내고 이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네. 우리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여기 위에서 보면 되는데 후터로 가. 밑에 수영장도 있고 이런 콘도가 좀 나트랑은 비수기에 저렴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 3명이 쓰는데 2만 원이니까 1인당 만 원도 안 되는 방 경우에 방 3개 있고 네, 방 3개 세탁기도 방이, 있어. 그리고 화장실도 2개나 있어요. 그리고 세탁기도 쓸 수 있어서 저희 빨래도 다 했어요. 우선 저희 방인데 너무 빛이 잘 들어서 커튼 쳐놓고 있었어. 근데 여기 오면 이렇게 나트랑 북쪽에 풍경이 다 보여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해운대 같다. 해운대 그렇게? 그렇죠? 여기가 방이고 이런 화장실도 2개 있어요. 네, 여기가 저희 안방 화장실? 네. 그리고 특이하게 요즘은 이렇게 해놨나 봐? 그러게요. 그치. 내 동생 주간 방. 약간 확 2개짜리 방인데 확장을 했나 봐, 이렇게. 여기가 민정이가 썼던 방인데 대판 이만. 근데 조명도 깔끔하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방. 이렇게 방이 3개가 있어서 가족끼리 여행 오면은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한 2방이면 6명? 6명에 7명? 조금 더 가격은 오르겠지만 어쨌든 6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건 어쨌든 한 3-4만원에 가족 6명이서 오면은 이렇게 지낼 수 있으니까 화장실이 두 개라 정말 편해요. 네, 이상입니다. 아침 먹어야지. 아침 좀 먹자. 집에 온 거 같았지? 편했지, 민정? 응, 진짜 편해. 이제 숙소 이동하는데 완전 실망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제 기대차 너무 아니야, 나름 숙소 체인 집이란 말이야, 체인으로. 오요 예약해서, 오요. 요즘 이 동남아 지역이랑 인도 쪽에 저가 호텔들 체인이 있어. 뭐 힐튼이나 이런 것들은 고급 체인이라면 요즘은 그 저가 호텔 체인이 되게 유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평가도 8.5? 그래도 8점은 넘는 숙소 예약했어. 네. 반미 그래도 한번 또 시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지, 어떻게? 1,000원짜리. 실타래 아니지? 얘 돼지타래. 오징어채 같은 거. 반미 시키면 요 실타래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돼지 털이 아니고 돼지 그 결을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돼요. 단백질이 이렇게 결결이. 진짜 식감이 좋아요. 진짜 예뻐요. 진미채 같네. 근데 이게 2만 돈이니까 저는 정확히는 990몇 원이야. 맛있다. 나 근데 베트남에서는 아침으로 쌀국수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런 빵까지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침부터 밥 먹는 건 조금 부담스럽잖아. 얘도 부담스러운 거야. 이거 완전 맛있는데? 커피 다 됐겠다. 이거 얼마에 샀지? 2,000원? 1,700원. 1,700원? 밑에 샀어요, 커피랑. 사실 이게 사양이 많아요. 지난번 베트남 여행 때 귀걸이에서 아저씨가 1,500원 불렀나? 근데 1,000원 안 해줘서 안 받았어. 35,000동 불렀는데 우리가 30,000동 해달라고 하다가 안 깎아주셔서 못 사서 그런 후회를 어찌나 했는지 한국에서 하니까 5,000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자마자 샀어요. 오, 오늘은 잘 내렸는데? 아, 그래? 그냥 베트남 커피는 진짜 진해요. 에스프레소 저리 갈아요. 진짜 써서
웬만한 사람들은 연유에 그래서 타먹어요. 연유에 이렇게 같이 타먹어야 부드러워지니까. 안 그러면 이게 로브스타 종이 많아서 좀 많이 쓰대요. 먹어볼래? 쓰다고? 왜? 저번에 한번 당한 적 있어갖고. 씁쓸한데 괜찮네. 저번엔 너무 심했지. 어린 적 타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체크아웃 가보시죠. 고! 또 바뀔 거니까. 이제 안녕. See you. 좋았던 시절도 안녕. 우리에겐 이제 6,000원짜리 방으로 가는 일만 남았어. 벌써부터 뭔가 안 뭔가 고생이 시작됐어. 진정한 배낭여행. 어 저기다. 저기. 아, 호, 우와. 아, 저 하얀 건물이에요. 나름 겉모습은 깔끔한데?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의 오늘 1인 2,000원짜리 숙소를 공개합니다. 짜잔. 나름 괜찮은데? 그치? 와. 체크인입니다 이제. 어? 저기 오요가 만들어졌는데? 자기 머리가 동그래가지고. 오요 얼마 나왔어? 20만 냈으니까 6,600원? 오요. 네, 일단 우리 방은 4층 1번 방. 엘리베이터도 있나? 땡큐. 4만. 야 이거 큰 거. 엘리베이터 있겠지? 오. 건물이 작아 보이는 엘리베이터 같네. 그러니까 이거 들고 계단 못 가. 한 30km. 4층. 어우 진짜 우리 세 명 다 이거 딱 맞는데? 우리 맞춤 숙소 같아. 방도 이런 건 아니지? 방 하나지. 응. Let's go. Let's go. 뭔가 목욕탕 냄새가 나. 목욕탕 냄새가. 과연 6,000원짜리 방은 어떨까? 그래도 통로에 이런 작은 창문이 있어. 깔끔해. 이런 창문도 있어요. 와우. 와. 오. 넓은 듯? 와. 이거 아니 테라스도 이렇게 작은 6,000원짜리 방인데? 와. 우리 방은 테라스. 이게 6,000원짜리 방이에요. 진짜 좋다. 야, 진짜 좋은데? 오. 이런 풍경이 보여요. 와우. 야, 우리 전 숙소 저기 아니야?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숙소는 저기인데 약간 바다랑 조금 떨어져 있지만 숙소 분위기가 좋네요. 아니 모유방도 깨끗해. 야 6,000원인데 나름 있잖아. 이렇게 샴푸까지 있어. 화장실 꽤 넓다. 꽤 넓어. 매우 만족. 배낭여행객으로 올라가는데 자기는 만족하는데 민정 어떤 거 같아? 아까 아침까지 있었던 숙소에 비해서. 민정아 너 남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도 데려와도 돼. 여기. 닥쳐. 1인당 1,500원이야 1,500원이야 1인당 3,000원이야 바꿨잖아. 이게 뭐야. 4명에서 6,000원짜리 꾸겨 자야 할 거지. 오늘 잠시 머물렀다 갈 거라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이런 숙소를 많이 잡았어. 난 뷰는 사실 기대 안 했어. 방은 바다 보인다니까. 테라스 요거, 좋네요. 요거는 귀엽다 되게. 테라스가 딱 공간이 이 사이즈예요. 한 세탁기 한 대 들어갈 만한. 나름 바다도 보이니까 괜찮지. 완전 현지 분위기다. 또 밤미 먹어요. 체크인하고 또 밤미 사서 먹고 있습니다. 제 밤미 먹어. 침대에 앉아 자기. 저희가 이 숙소에 한 가지 특징을 알았어요. 자기 저 침대에 앉아봐. 왜 이렇게 딱딱해? 여기도 그래? 여기는 좀 푹신한데. 아이고 내 완전. 이 무슨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반미 삼매경. 이게 팁이네. 이게 포장 용지 플러스 휴지네. 이걸로 닦으면 됩니다. 또 다른 맛 있다. 아 내가 얘는. 오. 와 신하다. 그러니까 소스 맛이 많이 나. 얘는 계란이 하나가 들어갔구나. 계란도 들어가고 얘는 어묵이 들어갔네.
이거 먹고 오늘 저녁에 또 길거리 먹방 투어 가자. 밤미 또 먹어? 1인 3시세끼 밤미야? 근데 나는 진짜 맛없다. 바게트 킬러잖아. 제가 바게트 제일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바게트 비싸서 못 먹지. 하나에 3,000원? 아무것도 안 든 거? 3,000원 할까? 넣나? 진짜 비싸다. 이렇게 저희는 패키지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 나트랑이 비둘기에 오니까 이렇게 옵션들이 많고 비어있는 숙소가 많아서 이렇게 할인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6,000원이라고 해서 거의 가장 싼 숙소 중에 하나죠. 우리가 머물렀던. 맞아. 지금까지 머물렀던 숙소 중에 거의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1인당 2,000원. 근데 방도 생각보다 시트도 깔끔하고 수건도 그리고 에어컨도 있어요. 보통 6,000원이면 에어컨이 없잖아. 네, 우리. 여러분 생각보다 베트남에서 6,000원짜리 방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시면 가성비라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평점 8점 넘는 데는 그렇게 괜찮으니까 네 한번 베트남에서 가성비 숙소도 추천드립니다.